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세월호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던 두 교사가 있습니다. 바로 고 김초원 선생님과 고 이지혜 선생님인데요. 세월호 유족들과 교육부에서도 끊임없이 순직 인정을 요구해왔지만 지난 주말 인사혁신처에서는 최종적으로 순직 요구를 반려했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순직 요구였지만 거부 통보를 받았던 유족들의 심정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고 김초원 선생님의 아버지세요. 김성욱 씨를 연결합니다. 아버님 나와 계시죠? 네. 자, 인사혁신처에서 따님의 순직 신청에 대한 회신을 경기도 교육청에 보내왔는데 결론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아, 네. 그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기간제 교사는 일반 근로자다. 산재에 속한다. 이거는 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에 해당이 안 된다. 네. 일반 산업체 산재 근로자다. 이렇게 저 답장이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기간제 교사 계약직이기 네. 때문에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네네네. 네, 네. 예, 그럼 인사혁신처는 아예 순직 심사 대상도 안 된다. 심사도 안 네. 하는 건가요? 일반 근로자다. 산재로 해라. 아, 예. 산재 신청을 해라. 예. 근데 세월호 참사 당시에 따님은 그 탈출이 쉬웠던 5층 객실에 계시다가 이제 4층으로 내려가서 학생들 탈출을 돕다가 이제 희생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업무도 다 선생님 업무였는데 인사혁신처는 왜 이렇게 판단했다고 말을 하던가요? 아, 보통 2학년 이제 고등학교 다니는 선생님들은 야간 자율학습도 하고 보충수도 하고 하면은 거의 10시 반 정도 걷는데 수업이. 아, 밤 10시 반에. 예. 네. 하루에 10시간 이상 근무를 합니다. 벌써 그것만 해도. 네. 그래서 이제 당시 공무원이라는 거는 또 이제 해당이 되니까 나중에는 또 공무원연금에 개혁을 안 했다. 그래서 또 순직 처리가 안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게. 예. 그 처음에는 상시 공무가 아니라고 했다가 알고 보니까 네. 이제 하루에 10시 반까지 계속 똑같이 근무했던 걸 알고 나니까 이제 나중에 네. 이제 공무원연금에 기여를 안 했다. 이런 이유를 냈다는 네. 말씀이네요. 네네네. 네. 아, 그래요. 그럼 이렇게 똑같은 업무를 하신 건데 그래도 이제 순직 신청이 거부된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얘기를 네. 들으시고 어떤 마음 드셨어요? 참 참담했습니다. 이제 그 잠깐 이야기를 하면은 학생들이 저한테 묻더군요. 아버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기간제 선생님이 우리 선생님이 기간제 선생님이라서 왜 또 이렇게 대우를 못하는지 자기들은 이해를 못하겠다고. 예, 그 학생들도 예. 굉장히 주관이 확실하더라고요. 그 학생들도. 예. 학생들한테는 그냥 다른 선생님이었습니다. 예, 예. 학생들은 우리 선생님이 기간제인지 정규제인지 그 부분 안 합니다. 그 모릅니다. 선생님. 전혀 중요하지 않죠. 학생들은. 네. 그냥 예. 학생들은 아, 우리 선생님은 기간제 선생님이야. 그렇게 절대 생각 안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따님이 정규직 교사와 똑같이 이제 상시 근무를 했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똑같은 업무를 했습니다. 예. 그 우리 반 학생들이 이제 8명이 생존했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이제 추억을 되살려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우리하고 이제 상담을 할 때 네. 절대로 이제 반말을 안 하더라. 꼭 존재를 했고 그 이제 담임을 맡으면서 그냥 2학년 3반 담임으로서 담임 선생님도 학생들하고 담임 역할을 충실히 했을 뿐이지 기간제라고 해서 전혀 뭐 학생들한테 그냥 어떻게든 그런 불안한 그런 전혀 없었습니다. 예, 정말로 그 학생들을 마음을 다해서 보살피고 예. 또 스승으로서 또 인격적으로 대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담임 선생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 이제 이 기간제 선생님들도 이 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네 그 2012년도 6월 25일하고 2014년도 5월 2일 날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제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예, 예. 법적으로 판시가 된 그런 사례도 있고, 예. 저 국회 저 법제처에서도 교원, 저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에 준한다. 공무원이다. 공무원이 맞다. 이렇게 저 법적인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예, 2012년에 이제 서울중앙법원의 판결을 보면, 이제 업무의 네, 성격이나 네. 종류에 있어서 일반 교사와 기간제 교사 간의 차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네. 판결도 있었고, 또 네. 교육공무원법에도 이제 교육공무원을 이제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이나 조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아, 분명히 이런 조항들 근거로 보면, 이제 김초원 선생님의 경우도 당연히 이제 어떤 공무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인사혁신처는 네.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네요. 네네. 네. 이번 대한변협에서는 공무원연금법에 보상금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 법적인 해석을 했습니다. 예예 예, 그렇군요. 대한변협에서는 네네.
그 황우여 교육부총리 경우도 이제 이 순직 여부 결정이 불합리한 면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교육부 입장도 네네네. 그렇고 대한변협도 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오직 네. 인사혁신처만 지금 이렇게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네 끝까지 저렇게 줄기차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버님 이렇게 이제 순직 여부에 대해서 강하게 의의를 제기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연금 네. 때문에 이러시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아빠로서 꼭 그 돈을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선생님으로서 교육 공무원이 선생님이 일반 노조라는 표현은 그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이제 우리 딸로 똑같은 정규 선생님처럼 명예를 그걸 인정해달라는 거지. 예. 매달 그 연금 그거 뭐 몇십만 원 그거 받으려고 이렇게 저기든 요구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인사혁신처에서 순직 신청을 반려한 것인데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네, 이제 전국에 있는 초중고 현직 선생님들이 서명을 어제까지 서명지에 이제 서명하신 분이 전국에서 12만 명이 넘었습니다. 예예. 예. 이제 그 서명지를 가지고 10월 14일 날 이제 그 서명지를 인사혁신처에다 전달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 12만 명의 분들이 이제 따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제 네. 진심을 다해 서명을 했던 거네요. 네네. 네. 자, 이렇게 이제 아버님이 끝까지 따님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잖아요. 이제 따님이 네. 이런 아버님 모습 보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글쎄요. 우리 딸은 생전에 너무너무 착하고 이쁘게 됐고 저한테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는데 네. 이렇게 아빠가 이렇게 저를 위해서 울며불며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는 거 보면 얼마나 또 마음이 아파하겠습니까, 딸은. 네. 또 우리 딸은 또 학교 다닐 때도 공부도 잘하고 대학교도 전체 수석 졸업했습니다. 예예. 예. 그리고 우리 딸이 하늘나라에서 보면 아빠가 이렇게 다니고 보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겠습니까? 그게 저는 굉장히 마음에 걸립니다. 네, 참 너무나 귀하고 참 사랑했던 딸이었는데 그 죽음 네. 헛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까지 네.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네, 그런 노력들이 꼭 결실맺어서 순직 처리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님. 네,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 김초원 단원고 교사의 아버지이신 김성욱 씨였습니다.